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술로 토닥토닥 문화배달 프로젝트 시즌2를 소개할 기획자 최원재입니다. 예술로 토닥토닥 문화배달 프로젝트 시즌2는 시민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포문화재단 월곶 생활문화센터가 준비한 두 번째 문화배달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진행할 콕콕 찍어 별주부전 놀이판 만들기는 특별히 선아용 기획자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콕 찍어 별주부전 놀이판 만들기 지우개 조각 스탬프 키트를 진행할 선아용 기획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콕콕 찍어 별주부전 놀이판 만들기 지우개 조각 스탬프 키트는 전통 문양을 활용해 제작된 도안을 바탕으로 전래 동화 속 등장인물을 지우개 도장으로 제작해보는 조각 활동과 완성된 지우개 도장으로 놀이판과 미션 카드를 찍어보는 찍어내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놀이판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활동을 가족과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키트 패키지의 구성품을 함께 볼게요. 아트 키트 패키지 안에는 워크북과 가이드지, 연습용 종이, 지우개, 연필, 잉크패드, 조각도, 놀이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북을 패키지에서 꺼내주세요. 여러분에게 별주부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바닷속 용왕은 병을 얻어 그 병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호련히 한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용왕은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 신하가 모인 중에 별주부가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토끼를 잡아올 것을 아뢰었어요.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성심을 칭찬했고 별주부는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떠났어요.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는 산속을 헤매며 어렵게 토끼를 만나게 되었고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아름다운 용궁의 경치와 풍성한 먹거리를 자랑하였어요. 그리고 육지에 살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협박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용궁으로 가면 즐겁게 살 수 있겠다고 토끼를 속였어요.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꼬임에 용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의심 많은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여 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용궁의 사정을 물어보았어요. 평생 물속에서만 살아 토끼의 생김새를 몰랐던 문지기들은 토끼를 알아보지 못하고 용왕이 병에 걸려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는 용궁 속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토끼는 깜짝 놀라 어떻게든 살아서 육지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용궁에 돌아가 자라와 함께 용왕 앞으로 불려 나가게 된 토끼는 꾀를 써서 말했어요.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며 육지로 가서 자신의 간도 가져오고 소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토끼의 간도 갖고 올 수 있으니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토끼를 위해 성대한 자취를 열어준 후 육지로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토끼는 용궁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은 후 자라와 함께 다시 육지로 올라왔답니다. 자, 육지로 올라온 토끼와 자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별주부전의 결말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 내려오는 결말은 토끼를 놓치고 영영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라. 두 번째 결말은 용왕이 토끼의 똥을 먹고 병을 치료한 결말. 이렇게 두 가지랍니다. 토끼와 자라가 용궁을 나온 후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함께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한 결말을 워크북에 글로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상상한 결말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조각 활동을 진행해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전통 문양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주인공이자 동물문인 토끼문과 거북문, 자연 산수문인 바위문, 꽃문, 구름문, 연꽃문이 있죠?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문도 있습니다. 이제 연필을 이용해
지우개 위에 전통 문양을 옮겨줄 건데요. 페이지에 인쇄된 도안을 연필로 꼼꼼히 따라 그려주세요. 열심히 그린 연필의 흑연이 지우개 위에 흡수될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옮겨진 도안이 너무 흐릿하다면 연필로 직접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모든 도안이 잘 옮겨졌나요? 이제는 도안이 옮겨진 지우개를 조각해 볼 거예요. 흑연이 묻은 지우개 면을 조각도로 조심스럽게 조각해 주세요. 조각을 할 때는 칼이 나가는 방향에 손이 가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어린이가 활동할 시 꼭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연습용 종이에 찍어가면서 조각하시면 더 완성도 있는 지우개 도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각이 잘못되어도 상심하지 마세요. 지우개의 반대편 또는 옆면을 활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각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지우개 도장으로 찍어내기 활동을 진행해 볼까요? 지우개 도장을 원하는 색의 잉크패드 위에 눌러가며 잉크를 묻혀주세요. 잉크가 충분히 스며든 지우개 도장을 여러분들이 상상한 별주부전의 결말 장면을 꾸며주세요. 여러분의 결말 이야기를 말풍선으로 적으시면서 연필로 그림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어도 된답니다. 짠! 여러분이 상상한 별주부전의 결말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별주부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려볼게요. 토끼가 산속으로 도망가버리고 자라는 걱정하며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파랑새가 날아와 산속 연못에 연꽃이라는 꽃이 있어 그 꽃을 먹으면 용왕의 병이 낫게 될 거야 하고 말해주었어요. 자라는 산속 연못으로 가서 연꽃을 구해 용왕에게 돌아갔어요. 용왕에게 토끼를 놓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연꽃을 다려 먹어보시길 말씀드렸어요. 용왕은 연꽃을 다려 먹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자라는 용왕에게 큰 칭찬을 받으며 충신으로 오랫동안 용궁에 살 수 있었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결말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토끼가 산속으로 도망가버리고 자라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자라의 등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라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상상한 친구도 있었고요. 토끼와 자라가 함께 산속에서 약초를 구해 용왕의 병을 낫게 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한 이야기를 상상한 친구도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상상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동봉된 놀이판으로 별주부전 놀이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놀이를 진행하기 전 미션 카드를 먼저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지우개 도장으로 놀이판과 미션 카드를 꾸미고 아래쪽에는 미션 내용도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토끼 띠뛰기, 청소 3번 하기, 자라처럼 느리게 걷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을 생각해서 적으면 더욱 재밌는 놀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놀이판에 마음껏 지우개 도장을 찍고 지우개 도장 하나를 골라 면마다 숫자를 써주세요. 도장이 파진 부분은 5칸, 나머지 칸에는 1, 2, 3, 4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사위가 될 거예요. 놀이 방법은 참여자가 선택한 지우개 도장을 놀이말로 활용하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후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놀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누가 제일 빠르게 용궁을 탈출하는지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만든 전래동화의 결말을 배경과 결과물을 통해 놀이까지 진행해 보셨는데요. 전래동화를 접하고 창작물을 놀이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흥미까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자 선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윤 기획자와 함께한 콕콕 찍어 별주부전 놀이판 만들기는 어떠셨나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창작한 별주부전 결말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해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 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